결국은 금리 인상, 그리고 금리 인상은 인플레에 따른 우려잖아요. 네. 그게 아직은 계속 확산되는 그런 국면이 그죠. 이게 이제 꺾여야 되는 건데 네. 시장에서 충분히 그 이슈를 아직까지 반영이 안 됐나 봐요, 그죠? 다. 근데 이제 반영 슬슬 하겠죠. 이제 다음 주에 FOMC 있고 이제 블랙아웃 네. 기간인데 며칠 전에 노무라 증권에서 노무한 리포팅이 좀 있었죠. 무슨 리포트요? 75bp 인상. 노무라 증권에서 무슨 노무한? 네. 네, 라임인데. 네. 이제 빅스텝을 넘어서 이제 자이언트 스텝에 대한 고민들이 나오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시장에서 반영해 줄 거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느낌이 3월 초 때도 사실 그때도 이제 금리 인상 빨리 해라 했잖아요. 예. 빨리 하고 나서 경로만 제시해주면 될 거다. 시장 안정적일 거다 해서 실제로 그렇게 됐고 3월 말에서 4월 초까지는 괜찮았어요. 그때 당시에도 매매하기 좀 좋은 환경이었고. 근데 지금도 또 다시 3월, 2월 말, 3월 초 느낌으로 또 다시 간 거죠. 이번에 50bp 하고 6월 달 또 50bp나 75bp 하려고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 또는 지금 올 연말 뭐 5%, 6%까지 그 도이치증권에서는 5% 6%까지도 금리 올려야 될지도 모른다라는 좀 과격한 리포트들이 나오면서 시장에서 놀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전망들이 지금 계속 불확실성으로 있는 건데 일단은 러시아 일단은 1차적으로 해결될 건 전쟁이라고 봅니다. 예, 전쟁이 해결이 되면 일단은 인플레에 대한 것들이 조금 완화되지 않을까. 그러면 6월달 금리 인상 경로가 좀 완화될 수도 있는 가능성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FOMC에 이제 Fed한테 이제 기대할 부분들인데 이 부분이 지금 물음표가 찍혀 있거든요. 금리 인상 경로가. 그러니까 그게 가장 두렵죠. 예. 이번 주에 저희 회사에서 제가 웬만하면 저희 신한금융투자 리포트를 잘 말씀드리지는 않아요. 왠지 홍보하는 것 같고 그래서. 근데 이번 주 4월 20일. 출세라죠. 그런가요? 왜냐면 제가 막 너무 자랑하는 것 같아서. 근데 그래서 다른 일부러 타사 리포트들을 많이 가지고 그러는데 이번 주 월요일 저희 회사의 노동길 연구원이 썼던 리포트가 딱 지금 이해하기 쉽게 아주 잘 써놓은 리포트가 있습니다. 이거 같이 화면 보시면서 좋을 것 같은데요. 94년에 걸어봤던 길입니다. 그러니까 대략 30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좀 웬만한 애널리스트들도 다 겪어보지 못했던 전의 일이에요. 그리고 지금 그 인플레이션율이 한 40년 역사상 처음이기도 하기 때문에 올해 일단은 주식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은 예상보다는 대응을 더 잘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뭐 어떻게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은 드리지만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라는 점, 특히 뭐 애널리스트들이 의견 말 바꾼다라고 지금 하시기에도 사실 좀 벅찬 구간이에요. 왜냐면 어떻게 바뀌 변수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거를 사실 맞춘다는 것 자체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다만 이제 과거의 사례 비슷한 사례를 찾아보다가 이제 94년이랑 지금이랑 비슷하다라고 이제 의견을 좀 낸 건데요. 사실 지금 금리 인상 속도가 2025년부터 18년까지 하면 3년 정도 걸쳐서 그때도 금리 인상을 했지만 지금 올해는 지금 1년에 걸쳐서 300bp 정도 올린다고 하는 거잖아요. 예. 2.250에서 300bp 정도. 근데 그때 상승 속도하고 94년하고 거의 비슷하다. 라고 한 거죠. 그래서 쭉 보시면 네, 요점을 잘 정리해 주세요. 네, 그래서 지금 5월 달 50bp 인상 금량률 99% 거의 기정사실화해서 본 거죠. 그리고 그렇죠. 6월 달 50bp도 75bp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50bp하고 75bp가 지금 75bp 인상 가능성이 지금 70%니까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들이 6월은 75bp가 네. 더 높군요. 지금 네. 네, 그렇죠. 전망이. 근데 이제 말씀하셨던 75bp가 일단은 다 어느 정도 반영해서 시장이 엄청 매파적으로 안전자산 선호 위주로 이제 돌아가고 있는 거죠. 금리 이제 달러 인덱스도 그렇고요. 그런데 그때 이제 2094년도랑 보면 이때도 94년 2월부터 95년 2월까지 1년에 걸쳐서 그때는 기준금리가 제로에서 시작한 게 아니라 3%에서 시작해서 6%로 일단은 거의 올리는 BP 수준은 비슷합니다. 300bp. 예. 예. 그리고 올해, 그러니까 올해랑 비슷한 거죠. 올해 우리나라, 이제 미국도 300bp, 그때는 300bp 했었고, 1년에 걸쳐서 했던 거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때도 보면 우리가 금리 인상기 때 보면 초반에는 힘들지만 종국적으로는 좋았다.
그거에 대한 사례들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94년에도 지금 잊어먹죠 이제. 네. 근데 보면 통계를 내봤더니 이렇습니다. 94년에도 힘들었어요. 3개월, 6개월까지 힘들어요. 근데 1년으로 보니까 일단 올랐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존에 봤었던 게 이때 이거거든요. 2015년. 그때 보면 3개월은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3월부터 금리 인상했으니까 6월달까지는 힘든 거 맞습니다. 네, 6월달까지 힘든 거 맞고 통계적으로만 해석하면 그리고 6개월까지니까 5월 가을까지도 힘들 수 있어요. 대신에 나중에 이 부분들이 다 주가에 선반영 이제 주가에 다 반영이 돼서 그 금융활동이 페드가 다 어느 정도 금리 경제 견딜만 하니까 금리가 올라갑니다라는 게 시장 투자자들 사이에서 인식이 확산이 되면 시장은 좀 안정화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 과거 사례들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매수를 해볼 수 있는 시점은 지금부터 한 6월 달 정도까지가 될 것 같습니다. 잘 매수하면 올 연말에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게 일단 이 리포트의 핵심이긴 한데요. 올 연말에 근데 사실 지금 중국이 제로 코로나를 계속 고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연말에 이제 공산당 대회가 있고 그리고 미국에서는 또 중간선거가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변수가 또 증시를 또 휘두를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변수라서 일단은 한번 해볼 만한 시기는 이번 여름 정도 되지 않을까가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네. 그때까지 잘 종목을 하자. 그리고 또 때마침 조선이나 자동차나 우주항공 같은 분명히 지금 시장 대비 좋은 성과들을 내고 있는 섹터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얘네들은 이제 누가 봐도 주도주의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목을 좀 보면 현대중공업 일단은 이제 MSCI 지수 편입에 대한 네 잠시만 한 템포 끊어갈게요. 그럴까요? 네. 네. 종목 이야기는 한 템포 네. 끊어서 네 신한금융투자 황유현 팀장님 함께 하고 있습니다. 황유현 팀장님이 좋으신 분들은 좋아요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런 얘기를 가끔 해야 되는데 제가 잘 얘기를 안 해가지고요. 네 황유현 팀장이 오셨으니까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네 한국 시장은 결국은 GDP나 수출을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결국 수출이 좋아야 GDP가 잘 나오는 거니까. 근데 어제는 잘 나오긴 했는데요. 이거는 이제 DB금융투자의 리포트긴 하지만 대부분의 결이 비슷합니다. 1분기는 내수는 별로 안 좋고 수출이 그나마 좋아서 살았다. 근데 2분기부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전망치 그리고 우리나라 연간 전망치도 좀 이제 계속 낮춰잡고 있는 뉘앙스입니다. 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한국 주식시장이 2분기도 지수 자체는 쉽지 않겠다. 그러면 종목 플레이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일단은 결론이 이 종목장이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지수에 대한 기대보다 지수는 분명히 이제 하향 안정화 될 겁니다.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근데 대신에 오히려 트레이딩 하기에는 더 좋은 장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돈을 엄청나게 빨아들이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LG 에너지 솔루션, 이차전지 섹터들이 일단은 좀 약간 헤맬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면 일정 부분 이제 시장을 이기려고 하는 액티브 펀드들이나 상업 펀드들이나 자금들은 큰 손들은 분명 이제 수익률 게임을 아마 지금처럼 계속 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해야 될 거는 신고가 매매도 일정 부분 좀 해야 될 것 같고 트레이딩도 분명히 박스권 트레이딩도 충분히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종목들이 충분히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삼성전자가 보시면 되게 차트만 놓고 보면 진짜 또 52주 신저가를 써내렸습니다. 오늘 믿음의 삼성이고 뭐 이제 극복하리라고 보고 있기는 한데 삼성전자가 사실 파운드리 쪽에서 계속 힘을 못 쓰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한 우려가 계속 외국인들로 하여금 매도를 불러일으키는 요인이 될 수밖에 없지 그런 흐름을 되지 않고 있나 보는데 이거 삼성전자 네. 수급이거든요. 보시면 개인만 주구장창 매수하고 있고 외국인들은 시장을 파니까 삼성전자 그렇죠. 그럴 수밖에 네.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외국인들이 한국이라는 나라를 볼 때 한국은 삼성전자의 나라 또는 현대차 그리고 원자재에 되게 취약한 나라입니다. 근데 더구나 삼성전자가 크게 세 가지 축으로 보면 스마트폰, 반도체, 파운드리 세 가지인데 스마트폰은 사실 1분기에 별로 잘 안 됐고 2분기 가서 이제 좀 기대해 볼 만한 폴더블이 나오면 기대해 볼 만한데 D램도 사실 전망치들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단은 요즘에 보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오른다고 해서 삼성전자 급등하고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파운드리 쪽인데 가면 갈수록 이제 빅테크 회사들이 자기 사양에 맞는 이제 AP라던가
그런 반도체들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근데 삼성전자가 이쪽 대응을 조금 수율 문제 이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제가 이쪽 엄청 깊은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런 문제가 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에 반해서 그래서 제가 제시를 해드렸던 게 이쪽 말고 소부장을 보자고 그때 말씀드렸던 게 ISC나 TSE 이런 쪽이었잖아요. 근데 반대로 이런 종목들을 보면 TSE는 오히려 신고가를 가고 있죠. 반도체 소부장인데. 네. ISC도 그럼. 네, ISC도 네. 마찬가지입니다. ISC도 지금 신고가 영역 쓰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에서 노는 게 참 낫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삼성전자 수율을 높이려면 이런 쪽에서 대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TSMC 쪽으로 나가는 원익QNC도 증설 이야기 나오면서 이제 조금 신고가 영역에 이제 단기 신고가 영역에 집중했고요. 그 다음에 원익QNC가 될 것 같으니까 월덱스도 이제 한번 해볼만 하지 않을까 해서 좀 좋은 모습을 이제 좀 만들어가고 있고 반도체 장비 중에 이제 또 테크윙이나 그 다음에 테스나 뭐 이런 종목들 보면 이제 좀 탈출하려고 하는 느낌들이 좀 있습니다. 확실히 삼성전자보다는 소부장이 조금 가볍죠. 그 가볍고 네. 가볍기도 가볍고 실질적으로 뭔가 소재나 장비들을 지금 투하하는 구간이에요. 뭐 수혜를 입는 구간이죠. 근데 만약에 우리 계획대로 한 1년 뒤에 삼성전자가 지금 소재랑 장비랑 막 투입을 해서 돈을 벌 때가 오겠죠. 이제 뭐 그때는 이제 삼성전자 뭐 미세공정 뭐 어떤 성공한 대한 이야기들이 이제 긍정적으로 나온다라고 하면 그때는 소부장이 잘 안 될 거예요. 그럼 삼성전자가 돈을 벌어들인 구간. 그러니까 지금은 대형주와 중소형 소부장 사이에서 지금 소부장 쪽에서 매매를 해야 되는 구간이고요. 나중에 가서 이제 지금 다 아직도 증설 중이거든요. 증설, 신규 증설들. 그러면 밑에 앞서서 사줄 수 있는 구간들이 있으니까 증설을 계속 하는 거니까. 그런 구간들이 끝나면 그때 가서 삼성전자 매매도 전혀 늦지 않다. 그게 언젠지는 아직까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삼성전자와 소부장 간의 관계는 계속 이게 풍선 관계. 삼성전자가 잘 되면 소부장이 안 되고, 소부장이 잘 되면 삼성전자가 안 되고. 같은 반도체 섹터인데도 네. 이제 상대적인 수익률. 이 소위 이제 밸류체인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과정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함께는 못 가는 거죠. 네. 그리고 네이버 카카오도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굳이 물타기 할 필요 없다. 조금 약간의 반등을 네이버도 사실 신저가 되게 씁쓸한데요. 신저가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빠질지에 대한 거는 사실 저도 이제는 몰라요. 신저가는 저는 이제 물타기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구간이라고 보고요. 보유하신 분들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라고 물어보시면 사실 저도 어떻게 말씀드릴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매도하기도 사실 좀 어려운 구간에 아마들 다들 다 접어들으셨을 거예요. 네이버 카카오 다. 이건 네이버고 카카오도 보면 좀 그런 구간입니다. 다만 이제 조금 시장이 리바운딩 나올 때 잘 매도하고 탄력 좋은 것들로 갈아타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정도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계속 듭니다. 그래서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펄어비스 같은 게임주들도 조금 리포트 이제 검은 사막 중국에서 좀 잘 안 돼. 네. 근데 너무 과한데요? 좀 너무 과하게 그러니까요. 했죠. 근데 며칠 전부터 그 이야기는 있었어요. 중국 이제 중화권에서 공매도가 굉장히 많이 늘었다. 오늘은 못 나오는 날인데. 근데 뭐 실질적으로 한국계 투자자들이 공매도 한 거 아니냐. 뭐 사실 그런 이유가 있었지만 어쨌든 오늘 결과가 이렇게 보여줘서 게임주들 그러니까 지금 뭐 위메이드, NFT 관련 주식들, 메타버스 관련 주식들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번에 또 느낀 게 주도주의 생물병사대로 또 움직이는 것 같지 않냐. 좀 이렇게 시차들은 좀 있지만 큰 그림에서의 뭔가 지르는 타이밍과 큰 그림에서 좀 자금을 빼는 타이밍들은 또 지나고 나서 보이니까 또 보이는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저는 개인적으로 데이터를 하나 더 쌓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 뭐 지금 엄청 잘 나가고 있는 또 조선이나 자동차가 분명히 또 피크를 찍고 빠지는 구간이 올 겁니다. 그때 가서는 또 잘 매도하고 나오는 또 하나의 데이터가 쌓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지금 잘 되는 섹터에서는 매매 잘 하고 안 되는 섹터는 좀 줄이고 그거를 잘 하셔야 되거든요. 한국 주장은. 그런데 이제 경험은 이번 주에 한번 제대로 다시 쌓으셨을 거라고 보고요. 다음 상승장 때 그때까지 보유하시려면 보유하시는 건데 좀 시간 여행을 좀 해야 됩니다. 기회비용